네, 제주에서 첫 공공 분양 주택이 선보입니다. 일반 아파트 시세의 절반 수준의 주택을 제공하고 초기 자금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게 공공 분양 주택의 개념입니다. 네, 제주시 삼도동을 비롯한 네 곳에 200여 세대 규모로 지어지는데 2026년부터 분양을 시작해 입주는 이듬해인 2027년부터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 삼도동에 도내 첫 공공 분양 주택이 들어섭니다. 지난해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설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지상 1층에 지상 9층으로 지어져 전체 72세대 규모입니다. 제주도는 삼도동을 시작으로 민선 8기 공공 분양 주택 사업을 본격 시작했습니다. 낮은 부담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꿈을 실현할 수 있고 더 나은 조건으로 주거 선택권을 확보할 제주 희망 공공 분양주택 사업 착수를 선포하게 됐습니다. 공공 분양주택은 제주시 삼도동과 봉계동, 서귀포시 동홍동과 남원읍 등 모두 네 곳에 200여 세대 규모로 조성되며 토지 임대부와 지분 적립형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됩니다. 토지 임대형은 공공주택 사업자인 제주개발공사에서 토지를 갖고 주택 분양자는 건물만 소유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 아파트 시세의 65% 수준으로 공급될 전망입니다. 지분 적립형은 분양가의 25%만 내고 입주한 뒤 20년에서 30년에 걸쳐 남은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초기에 큰돈 없이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삼도동과 동홍동은 토지 임대형으로, 봉계동과 남원읍은 지분 적립형으로 추진됩니다. 초기 자금을 절반 이하로 줄이겠다라는 것이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저희 제주개발공사에서 잘하는 그 삼다수가 보여드리는 품질만큼 또 좋은 품질을 저희가 만들어서 여러분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제주형 공공 분양주택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착공되고 2026년부터 분양이 시작됩니다. 입주는 2027년 3월부터 7월 사이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전국 최하위 수준인 제주 지역 공공주택 보급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시장 수요에 맞는 양질의 주택 제공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